박격포는 고각 사격을 통해 적을 섬멸하는 보병 지원 화기로서 포병을 비롯한 외부의 지원 없이 보병이 자체적으로 가장 높은 화력 지원을 투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.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 보수도 용이하며 무엇보다 강력한 화력을 보장할 수 있기에 현대적인 휴대용 박격포가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 세계의 군대에서 박격포는 항상 사랑받아왔죠. 헌데 우주 공간인 달 표면에 박격포를 설치한 적이 있다면 믿겨지시나요? 그 주인공은 바로 아폴로 14호와 16호에 쓰인 이른바 달 박격포입니다.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군사용 박격포는 아닙니다. 이 박격포는 달의 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 실험용이었죠.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코바흐의 주도 아래 구상된 이 실험은 달의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. 달 표면으로 정해진 위치에 박격포를 발포하여 인공 지진을 일으키고 미리 설치해놓은 수증기가 이 인공 지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 이 우주 박격포 안에는 4개의 수류탄이 설치되어 있어 각각 150m, 300m, 900m, 1500m의 거리에 탄착하도록 세팅되었죠. 수류탄 내부에는 적게는 45g, 많게는 450g가량의 헥사 나이트로 스틸벤이 들어있었는데 이 재질은 TNT보다 열에 둔감하지만 동시에 폭발성이 매우 강합니다. 하지만 아폴로 14호 때 이 박격포는 위치 선정을 잘못한 바람에 발사가 되지 않았습니다. 우선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지에 연결된 케이블의 길이가 3m밖에 되지 않아 매우 짧았고 이 때문에 근처에 설치한 여러 실험 장비들과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아주 짧았습니다. 게다가 주변에 달 능선과 분화구가 많은지라 자칫 잘못하면 탄착 후 일어나는 달 먼지로 인해 주변 실험 장비들을 고장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. 이후로 아폴로 16호 때에는 연결 케이블 길이를 15.2m로 넉넉하게 준비하여 이를 해결했습니다. 또한 발사 시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초반 정렬이 용이하도록 밑에 사각형 포판을 추가했죠. 아폴로 16호의 우주비행사 존 영과 찰스 듀크는 16분에 걸친 끝에 마침내 우주 박격포를 배치했습니다. 아쉽게도 4개 중 3개의 수류탄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네 번째 수류탄의 안전핀이 모종의 이유로 구부러졌기 때문이었죠. 지구에서라면 구부러진 핀을 손쉽게 펼칠 수 있었겠지만 두껍고 둔한 우주복을 입은 상태로는 불가능했습니다. 만약 핀셋과 같은 정교한 도구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. 이후 비로소 우주 박격포는 성공적으로 발포되어 세 발의 수류탄이 총 900m까지 나갔습니다. 물론 안전상의 이유로 우주인이 있을 때 발포하진 않았고 우주인들이 달에서 다시 이륙했을 때 원격으로 발포시켰죠. 순조롭게 발포된 세 발의 수류탄은 예상한 탄착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고 미리 설치된 수증기 센서가 박격포탄의 달 지진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여 모든 임무를 다하였습니다. 달 표면에 설치된 특이한 우주 박격포,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박격포가 때론 과학 실험을 위해 쓰인 것처럼 기술의 발달이 오롯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네요.